수리 매화육수는요, 다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 매화육수는 그날 그날 일진, 하루하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명리에서는 안 놉니다. 매화육수에서는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 같은 경우는 뭐 시를 모르면은 사주가 정확히 볼 수가 없다. 정확히 안 놓는다. 그거는 맞죠. 그렇지만 매화육수에서는 시는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생월, 생일, 음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매화육수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다 됩니다. 이게 보시면 태생수 나왔죠. 이 선천수와 후천수를 구하는 법만 알면은 매화육수 공부는 끝입니다. 통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한 달 만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마스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마스터 하시는 분 주로 1년이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잘 안 들어온다 또 머리가 나쁘다 하시는 분들도 보통 2, 3개월이면 통달을 하시더라고요. 다 뭐 5개월, 6개월 넘었으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한 달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태생수, 선천수와 후천수만 뽑을 수 있고 수리수 의미만 아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매화육수에서는 생월, 생일만 사용한다. 단, 음력입니다. 양력은 안 됩니다. 음력만. 타로나 육효나 구승학이나 매화육수는 다 점사라고 봅니다. 생년월일 갖고 매화육수를 보는 거니까 3년 전에 이야기한 거와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수리 숫자가 똑같이 놓으니까요. 작년에는 어떻게 흘러갔죠? 3년 전에는 어떻게 흘러갔죠? 4년 전에는 어떻게 흘러갔죠? 하면 그분이 아 진짜 귀신이구나 어떻게 이래 잘 알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상담 선생님들을 신임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모든 답을 줄줄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죠. 60살 생일은 6월 14일 여기 61년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020년도 기준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60살입니다. 태생수를 구할 때는 나이는 안 좋고 월하고 일만 였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보통 임신 주기가 10개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9개월입니다. 진짜는. 잘 아실 겁니다. 배란 주기가 있습니다. 그 배란 주기를 1개월을 더합니다. 미리. 엄마 뱃속에서는 9달만 있습니다. 9개월만. 그 나머지 한 달을 우리가 다 못 찾기 때문에 그때가 배란기입니다. 그걸 더해서 한 달을 더 적습니다. 1을 더 적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는데 9달만 있습니다. 그 한 달은 배란기입니다. 그러면 월 1 더하기 1 하면은 6월 14일이면 6 더하기 14 하면 20이죠. 20에서 엄마의 뱃속의 주기, 임신의 한 달 주기 1을 더한다고 했죠. 1 더하면은 21이죠. 21이 나왔기 때문에 2 더하기 2일은 3이다. 이게 더 쉽죠, 여러분. 삼수리자들은요, 특히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하면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 형제간도 말도 안 듣고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또 사랑에도 쉽게 빠집니다. 사랑에도 쉽게 빠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 그 말 뜻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러므로 3의 숫자를 태생수로 가진 사람은 감정적인 충동성을 잘 다스리면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또 여자들은 아주 사교성도 많습니다. 삼수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격이 급하고 화끈합니다. 다 이 병화의 기질이라고 좀 병화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삼수리는 예의도 아주 받으라. 그리고 삼수리는 자기가 뜻이 안 맞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바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라. 이런 교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지 이 사람을 좋고 나쁘고 알 수 있는데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 조금만 좋으면 확 빠져들어가 좋고 조금만 나쁘면은 더 지켜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꼭 뒤에는 나중에는 후회한다 그런 뜻입니다. 삼순이는 이제 이 종합적인 이제 이 장점을 보시면요 정이 많다, 화끈하다, 리더십이 많다, 아주 리더십이 많다, 남을 이끌어준다, 리더십이 많다, 영적이다, 영감이 발달됐다, 직업이 촉이 좋다는 거죠. 이 삼순이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 역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종교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촉이 발달돼서. 물론 탑수리와 구수리, 구수리도 있습니다. 종교생활도 하고 영적이 강하지만 특히 일수리에서 구수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영적이 아주 수리 숫자 중에서 영적이 강합니다. 촉이 좋다. 그리고 구수리 중에서 제일 정이 많다. 정도 많은 게 삼수리입니다. 정도 많고 촉도 좋다. 예의가 굉장히 바르죠. 병화일주니까 예의가 바르다. 아주 뒤끝이 없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정의의 사자입니다. 자기가 무슨 뭐 정의의 사자인 양 불의 보면 절대 못 참는다. 강한 자는 더욱더 강하게 대한다. 그리고 삼수리와 무슨 대화하면 시원시원하다. 속이 빵 뚫핀다. 그리고 이 삼순이는 오늘 일은 오늘로 하지 절대 내일을 안 미룹니다. 오늘 일은 딱 오늘 하지 흐지부지하게 아 오늘 내가 이 일을 다 못했는데 한 가지 못했는데 아 피곤해서 자야겠다 자고 내일 해야겠다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딱 그날 일은 그날로 끝을 냅니다. 절대 흐지부지하게 이 미루질 않습니다. 그거 보면 좀 완벽성도 있죠. 그래도 또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네 이거 뭐 했지? 네가 이거 잘못했지? 하면 바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차한 변명도 안 하고 구차하게 거짓말도 안 합니다. 또 남한테 절대 신세도 안 집니다.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신세도 안 지고 동정심이 많아서 남을 잘 도와주죠. 심지어는 뭐 너무 동정심이 많아서 자기 입었던 옷도 준다. 옷도 다 벗어준다. 또 삼수리는 아부들 못한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다 했죠. 이제 단점으로서는 그래서 인덕이 없다. 인덕이 없다. 삼순이는 남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욕들어 먹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베풀어줬는데 상대편에서 잘 안 베풀어준다. 왜냐면 이건 입조심을 해야 되거든. 말 때문에 시큼 베풀어주고 욕 듣는다. 자기와 뜻이 다르면은 잘라버린다. 뒤를 안 본다. 그것이 좀 단점입니다. 뜻이 안 맞던 사람이라도 좀 더 지켜보면서 같이 융합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거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성격을 좀 고치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보면 좀 당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리고 이 삼순이 가지신 분들은 좀 싫은 일도 해야 되는데 싫은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면 하기 싫더라도 좀 만약에 단체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생활을 하더라도 호의도 베풀고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남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가 좋아해야 한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삼수리는. 또 여자들은 모든 일에 사랑이면 사랑 또 무슨 일 종교는 종교 그런데 빠지면은 아주 미쳐버리죠. 남은 말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좀 삼수리들은 성격이 너무 강하다. 특히 삼수리 여자들은 좀 이혼녀가 많다. 왜냐면 남자를 너무 이기려고 하니까 기가 세죠. 남자 한 마리 하면 두 마리 하고 좀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혼녀가 많다. 그리고 여자들은 너무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사교성이 많아서 너무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삼수리 가진 이 여자분들은 주위분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밖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또 만약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삼수리들은 집에서 절대 놀면서 밥을 안 먹습니다. 다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삼수리는 장점으로서 정확하다.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다. 화끈하다. 리더십이 많다. 아주 예의 받으라. 총명하고 촉이 좋다. 영감이 발달됐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한다. 단점으로서는 그래서 인덕이 없다. 왜 인덕이 없느냐. 속에서 꽁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잘잘못을 찝어주고 내뱉는 성격이 됐기 때문에 남한테 욕도 많이 듣죠. 그리고 상대편의 남의 감정을 좀 잘 알아채지 못하고 좀 짓밟아 부리죠. 어떻게 보면은 좀 파란만장한 인생은 많이 살죠. 화끈하고 멋있고 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 뭐 여러 가지가 좋은데 특히 단점에서는 인덕이 없다. 그래서 욕 듣는다. 꼭 뒤에서 좀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다. 기가 너무 세서 남자한테 잘 대든다. 남자가 한 마리 하면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해서 좀 이혼녀가 많다. 너무 독단적이다. 또 사회적으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밖으로 많이 돈다. 가정생활은 잘 안 합니다. 삼수리는.